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목포시가 인근 지자체와 시외버스의 적자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애꿎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 사막도에서 무안읍으로 가는 200번 시외버스입니다. 하루 평균 70번 정도 운행하는데 주로 초당대나 목포대 등 대학생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감축 운행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가 수익보다 손실액이 많아 감축 운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를 기점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는 모두 6대. 목포시는 영암과 무안군에 각각 11억과 21억 원의 손실액을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암군과 무안군에서 해당 손실액에 대한 분담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신다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 운송 지금 현재 공급량의 50% 정도 수준까지 공급을 축소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분석한 시내와 시외버스의 손실액 규모는 모두 172억 원.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67억 원이 시외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비용 분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빠듯한 살림살이를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할지 그 부분을 다 수용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선을 조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버스 투입하는 방법도 뭐 연구 또 검토를 하고 하고 있지만 또 노선 계획을 하려면 뭐 버스에서 동의 내야 또 버스가 우리 군이 투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아직은 지자체 세 곳과 전라남도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1월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버스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배차 횟수가 적은데 더 줄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같이 무안 학교가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할 거다 이거. 그러면 그런적인 것째 맞아 이제 횟수를 줄여보면은 버스 감축 운행만큼은 피하자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는 목포시. 두 지자체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